나지 않나요? 네.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건 초등학생 때인데요. 엄마랑 집에서 TV를 보다가 방송에서 BGM으로 나오는 걸 짧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래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가사를 열심히 기억해뒀다가 검색을 해서 제가 겨우겨우 찾아냈던 노래입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이 노래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불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고요. 또 설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. 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한 번씩 찾아 들으시면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노래도 들려드릴 텐데요. 다음이 바로 저 혼자 들려드리는 마지막 노래입니다.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선곡을 해와서 다 좋아하는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세범 선배님의 서른밤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